레위기 1장 언제 여호와께서 그 말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군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로 예물을 드리지라 그 예물이 소에 번대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 양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라 그는 번대와의 먹이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숙주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께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양문 앞 기간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대문의 가죽을 벗기고 박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지간 위에 불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등각과 머리와 기둥을 지간 위에 뿌리 있는 나무에 버리는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 잘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각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 그가 지간 북쪽 여호와께서 그것을 덜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것의 피를 지간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두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둥을 벗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다 지간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리는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지간 위에서 불 잘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제이면 삼필이나 지들 이스기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지간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피로 끊고 지간 위에서 불 살고 피는 지간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종이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지간 동쪽 재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지대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지간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 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 예물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료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큰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으로 제단에서 불 살을지니 이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제 된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받은 무교장전을 드릴 것이요 제가 그친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받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능기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넌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받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내 모든 소재물의 속물이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속물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속물을 드리지니라 너는 처기사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처기사를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가해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띄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부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 화목제 예물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로 예물을 드리되 서로 드리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휘망내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지간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 예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 옆 등과 내장 옆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지간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예물이 아니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지니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휘망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지간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예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그 기름 곧 미국에서 뱀 기름과 내장 옆 기름과 내장 옆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지간 위에서 불 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 안수하고 휘망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지간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 옆 기름과 내장 옆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지간 위에서 불 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사장 속죄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도 하나라도 그릇범하였으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헌기되었으면 그가 범한 대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피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한 한단 뿔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장으로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에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빼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 옆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에서 이것을 떼어내는 것이 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 살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되 곧 재버린 곳에서 불 살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기름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 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당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을 가리고 그 피장물은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 다 떼어 제단에서 불 살리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죄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삶아 지불 살리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적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끼워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이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타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가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제물의 기름같이 제단에서 불 살리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평일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끼워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타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가리고 그 피장물을 지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내는 것까지 떼어내 제단에서 불 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타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가리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양의 기름을 떼는 것까지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 살리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만일 누군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자할 것이요 그 흠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군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자나 부정한 가축의 사자나 부정한 곤충의 사자를 만졌으면 그 중에 과자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흠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정이 어떤 사람의 병에 닿는데 그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인지 그것을 깨닫을 때에는 흠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군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려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흠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흠이 있을 때에는 아무의 잘못에 놀아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떼 양과 번 양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라 만일 그의 힘이 언약을 받은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여 삼비들 이두 마리나 지들 이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이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만요 그 속죄제물의 피를 지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지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죄대로 번제를 드리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삼비들 이두 마리나 지들 이두 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 적 그 위에 기름을 붓지만요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이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으로 한 국물 가져다가 지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 살리지니 이는 속죄자 제사장이 그 안중에서 하늘을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금을 낳지 제사장에게 돌리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정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방 가치를 따라 성세 세계 로미 세계 돈의 생각 흠없는 순양을 양 중에서 그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오미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중 하나를 부정에 범하여
벌 당할 것이니 그는 네 가치만 택시로 양대 중 그 먹는 수냥을 수건제물로 제상이로 가져갈 것이요 제상은 그가 부침의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숙지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라 이는 수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처음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라 입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산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나의 이름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받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불러보내되 곧 그 불레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불러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수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 가치만 택시로 양대 중 그 먹는 수냥을 수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불러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무슨 허물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재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새마포 흰옷을 입고 새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들을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를 드리는 규례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나루 한 쿵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으로 제단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편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고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이야 속죄제와 석권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지 아론의 자손이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나루 10분의 1에 달하는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섞여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여제사장 제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살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살고 먹지 말지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삼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자를 것이요 주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피막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 터득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모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깨 드릴 것이요 육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피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지니라 7장 소건제를 드리는 규례 소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즉이 거룩하니 번제물을 삼는 곳에서 소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어디에 곧 그 기름진 고기와 내장과 빈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맛과 간이 덮은 덮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소건제냐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소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건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건물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건물은 기름 쓴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리할 것이니라 그것을 허목제의 필부인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허목제물의 고기는 그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종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이나 처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지지나가지 않았으면 불살리니 만일 그 허목제물의 고기를 세제날에 종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야 드린 자에게 예물을 받게 되지 못하고 노력하신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다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없어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 것이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입성한 자가 여호와께서 하는 허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군지 입성한 것과 사람의 입성이 앞서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장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서 하는 허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서 끊어질라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소와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는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는 것의 기름 단단한 쓰레기와 달달한 거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이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라 허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허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은 그 허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흔들어 유죄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허목제물의 온족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두리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허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날은 그 온족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허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같은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믿는 말 1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드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드릴 것이니 그들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에 집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믿는 말 2 이는 번제와 소제와 숙제와 수건제와 위임식과 허목제의 규례 여호와께서 시내 방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더라 8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 위임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이와 숙제제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건지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옷을 걸쳐 입히고 옷의 장식을 띠어서 옷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군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정년의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바디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의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울두멍과 그 밭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바디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뿌리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서 다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핀 모든 기름과 간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에 불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또 번제 수냥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자꾸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냥의 각을 두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같은 것과 기름을 불살고 물론 내장과 장관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냥의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또 다른 수냥 곧 위임식의 수냥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달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고기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한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관주에서 무교병 한 개와 김석 떡한 개와 잠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손들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대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살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대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제사 중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삼아 위임식 관주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더게 나머지는 불살지며 위임식은 이르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르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대는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9장 아론이 첫째 살이리라 여러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를 위하여 흠없는 소재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금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되고 흠없는 소재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허목제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소재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그리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지난해 나아가 네 속죄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지난해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소화를 정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찢어 제단 뿌리에 달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섰고 그 속죄제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고 그 고기와 가져온 진영 밖에서 불사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정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제 물과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시간 위해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중간은 씻어서 당위에 있는 번점을 위해서 불사르며 그가 또 백성의 이름을 들이대 곧 백성의 안숙주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단과 지주의를 내어 드리고 또 번점을 들이대 귀를 대로 드리고 또 수술을 들이대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공구를 채워서 아침 번점에 가여 시간 위해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황혹심을 수와 순양을 정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지간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와 순양의 김과 김진고의 완대장의 덕인과 콩팥과 간거풀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김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김을 지간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대리를 가여 앞에 요새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숙주와 번점과 황혹제를 마치고 내려온다. 모세와 아론이 휘말리러 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의 여호와 앞에서 나와 지간 위에 번점과 김을 산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나답과 아비우가 벌 받아 죽다. 아론이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판도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산자 나니 모세가 아론 삼촌 후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벳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미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대로 그들 온 문제 진영 밖으로 미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주신 물로 말미암아 것이니라. 여호와의 권위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흥망하게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아니라. 지성이 휘말리러 갈 때에 주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흥망하게 들어갈 때에는 도둑질을 마시말라. 그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야 너희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분별하며 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지성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짐을 모세가 아론과 그 남자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들이 화짐을 좀 소재에 담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물을 넣지 말고 제단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짐을 좀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느니라. 그들 가슴과 돌림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잠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들 돌림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짐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대를 삼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를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느니라. 그가 아론의 남자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함을 너희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죄는 성소에 비우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죄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서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여기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